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민부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 왔죠? 우리 새로운 집. 네. 저희가 4월 말에 이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하고 오늘 입주 청소를 한다고 해서 입주 청소 확인하러 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사 준비 얼마나 바쁘게 하고 앞으로 이사 과정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의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한번 찍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입주 청소 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청소 잘돼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I'm talking to myself. 자기 말이야. 이동이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 아주 넓죠. 그냥 그늘로 살까? 와, 이 아파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지? 벌써 거의 다 완성. 2주 남았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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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파트 들어갈 때 러시아는 어때?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러시아 새 아파트 대부분 인테리어 없어. 그냥 세멘트. 아예 문, 뭐 자문이 있어. 바닥, 벽지, 조명, 당연하지 뭐 주방 세트, 화장실은 그냥 just like a box. 그게 제일 큰 차이점. 그래서 완전 편하고. 근데 당점은 뭐 우리 마음대로 인테리어?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인테리어 하고 싶으면 또돈 엄청 많이 들어, 그렇지? 구경해 볼까요? 동이 제일 좋아하는 거, 풀, 기기, 크기. 이게 하루 종일 놀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이가? 동이 제일 먼저 구경시키고 싶은 곳은 화장실인데. 우리 화장실. 지금 우리 화장실 왜 보여주는 거야? 일단,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사 준비하면서 제일 놀란 거, 제일 신나는 거. 그냥 나가자. 좀 화장실에서 조금 그래. 일단 한국 사람들이 진짜 미리 생각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거기 타일 있잖아. 그 사이에 뭐 먼지, 뭐 꽃방이 킬까봐 그 줄눈 같은 거 하는 거 저는 진짜 인생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 제대로 다 찾아보고 사이 벽 바닥 그리고 타일 사이 그리고 주방 여기도 벽 그리고 테이블 여기 줄눈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히히 알았어 베란다 보러 가자 동이도 신났어 줄눈 때문에 베란다 보여주자 베란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베란다에서 벽 코팅. 왜냐면 지금 우리 사는 집에 이렇게 겨울 지나고 나서 다 완전 코매졌어. 그리고 그 곰팡이 생기니까 이 곰팡이 생길까봐 이런 코팅 같은 것도 해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 그런 거 있는지 몰랐지.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리고 똥이, 또 똥이 놀이. 자. 오, 으이. 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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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리. 이직. 진짜 편한 세상. 잘 사람, 몰랐다. 알았어, 알았어. 디페리시다, 나 실마, 시다. 시다.
아니야, 내 몸춤이야, 이거. 위로. 바이바이. 진짜 사람 인강을 게으르게 하는 technology야, 이거. 우리가 일할 데가 없어. 그리고 또 변기, 여기 화장실 변기 보여주자. 변기는 보니까 처음 왔을 때일 보고 물 내릴 데가 없어. 여기 뭐 없어. 완전 자동이니까. 난 이렇게 좀 불안감이 생겨. 왜냐면 나는 그냥 일 보고 나가야 되는데, 혹시 물안 내릴까 봐 걱정이지. 그러면 다음 사람이 내리겠지. 그러면 미안하다. 냠. 그래도 변기 일 잘해. 내가 딱 나오자마자 물이 내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공강 두개 보이시죠? 원래 없었어, 이거. 만들었어. 돈 주고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면, 김치 냉장고. 역시 한국 특별한 문화? 김치 냉장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그냥 완전 거도 김치 냉장고. 그거 공사를 했어요. 원래 이 공간 없었는데 다 빼고 이것도 새거 만들고 여기는 그냥 빈 걸로. 그리고 우리 식기세척기 하고 싶어서 그것도 공사를 했어요. 원래 러시아에서 식기세척기 많이 쓰거든요. 피톤치드 스프레이예요. 여기 새 아파트니까 먼지 그리고 냄새 같은 거 엄청 나는데 이거 뿌리면 나쁜 성분들 빠지고 그리고 냄새도 없어져요. 그리고 좋은 냄새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남편 오늘 이병 거의 다 썼어요. 열심히 벽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식탁 유기용도 사고 등도 바꿨다. 그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닌데 기분이 좋아. 지금 집 비어 있는데 나중에 다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시면. 우리는 너무 궁금해요. 아,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집 청소를 우리 업체로 했어요. 저번에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직접 청소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솔직하게 거의 한달 걸렸어요. 왜냐면 조금씩 살다 보니까 들어온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 청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새 아파트니까 공사 먼지 그 우리가 청소 못 할까 봐 그냥 업체로 했어요. 그래서 업체 오늘 만났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그렇게 못했을 걸.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이 딱 이사 온거 준비 다 하고 설레어요. 동이도 설레지? 뭐지? 그리고 다 들어오면 다시 이쁘게 꾸며서 다시 만나요. 저희 혹시 업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희 업체는 킹콩 클린이라고 합니다. 입주 청소, 줄눈, 상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사를 할때 청소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사를 할때 청소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공사 분진을 위해서 쌓여있던 먼지, 그다음 몸에 해로운 것들이 뭐 청소를 통해서 싹 없어지고 환기도 시킬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청소를 했을 때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 몰딩이나 그다음에 아트월 같은 경우 몰딩 아트월 아래에 걸레받이 먼지가 많이 붙어 있고요. 풀자국 이런 부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서 이제 하자 같은 것도 스티커 붙여주시잖아요. 네. 이것도 보통 입주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 해주시는 거죠? 네네. 일단 저희가 방문해 드리면은 사전 점검을 하면서 발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청소 도중에 뭐 사다리를 타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하면서 발견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사전 점검을 할 때 그 하자 점검을 해주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네. 그 입주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그런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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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동희 씨 깨끗한지 확인해 주세요. 누가 브라질? 지스타. 네. 아가인지? 깨끗하지? 예. 알았어. 빼줄게.